스마트팜은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 꼭 필요한 기술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. 하지만 스마트폰 기반이라서 어르신들이 사용하기는 어려워 이른바 빚 좋은 개살구라는 평가도 있었습니다. 그런데 최근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팜 기술이 개발돼 주목받고 있습니다.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. 17년째 국화 농사를 짓는 52살 김상중 씨는 아침에 일어나 제일 먼저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는 게 일상입니다. 집에서 국화 상태를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또 출근 전 보온 커튼을 열어 내부 온도와 습도도 조절합니다. 모든 것이 말, 그러니까 음성으로 가능합니다. 3번 커튼 열어줘. 3번 커튼을 열고 있습니다. 김 씨는 지난 5월 복잡한 기기 조작보다는 말로 명령할 수 있는 스마트팜을 접했습니다. 언제 어디서나 농장 상황을 확인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음성으로 대처 가능해 이제는 잠시 자리를 비울 수 있는 여유도 생겼습니다. 국화가 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데 바로 개폐를 해줄 수 있고 닫아줄 수 있고 이렇게 함으로써 품질이 더 고품질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. 스마트팜을 도입하려는 농가가 많지만 고령의 농민들이 기기 조작 미숙을 이유로 꺼리는 경우도 있어 음성 명령 시스템 개발이 시급했습니다. 작업 도중에 손에 뭐가 묻고 그러다 보니까 손으로 이제 제어하기가 힘들다고 하셔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음성 제어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. 최근에는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이동형 태양광 스마트팜 기술도 도입됐습니다. 전기를 사용할 수 없는 곳에서 패널을 이용해 전력을 생산하고 스마트 기기 원격 제어로 작물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. 스마트팜 기술이 ICT와 농업이 결합한 기술로 그치는 게 아니고 이제는 농업인들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기술로 진화하고 있습니다. 스마트팜 기술이 농촌 일손을 덜어주는 것은 물론 농업인의 작업 능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금씩 발전하고 있습니다. YTN 백종규입니다.